될지 모르겠고 아, MRI 찍어보면은 모르는데 그동안 검사 이런 건 안 하신 거였었죠? 네, 안 하셨다고. 네. 그래서 오늘 사진 찍은 거에서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약 쓰는 것도 해보도록 하지만은 아니, 제가 되게 아파져서 아주 그냥 깜짝 놀래가 이래가지고 태영, 어차피 이제 골극이라든지 그런 거 나온 거 보면은 그건 나이 먹은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그렇죠. 치더라도 그 신경이 눌려 있는 부분만 잘 이제 치료하게 되면은 생활은 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. 건강이 좀 어떡하나 맨날 그게 걱정이더라고. 그런데 검진도 한 번도 진찰 안 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는 내 고향 닥터의 말에 그제야 두 분이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. 치료 받으시면 되는 거군요. 고맙습니다, 선생님. 네. 선생님 고맙습니다. 아빠님 고생하셨어요. 선생님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아유 다행이다. 아유 이제 좀 얼굴이. 적당한 치료가 병행돼야 하지만 큰 탈이 없으니 정말 다행이었는데요.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으니 이번엔 기분 전환도 해야겠죠? 한결 가벼워진 두 분의 마음처럼 날씨까지 화창한 날.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정선시장을 찾았습니다. 갖가진 농산물과 푸근한 시골 인심까지 만날 수 있는 이곳에선 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까요? 두 분이 가장 먼저 들린 곳은 모자 판매점입니다. 자기 슬픈 걸로. 아이고, 여기 뭐 여자 쓸 모자 있나? 추억스 빠고. 우리 아버님이 지금 어머니 모자 사라고 지금 오신 거죠? 저쪽에 모자 있네요. 저쪽에 여자 모자. 우와. 예쁘고 예쁘죠? 내일 저가 먹었는데 그래요. 나 마트에서 마음에 들어야지 내가 마음에 들어. 아 이게 더 좋다, 이제. 이쁘다. 정말 잘 어울리시죠? 네, 햇빛도 가리고요. 아 이거 물어봐요. 나 예뻐 한번 해보세요. 됐어. 이거 쓴다고. 쓰고 또 써보는 어머니. 그 모습을 보는 아버님의 입가에도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. 세상에 이런 일이 없어. 왜? 그동안 안 해줬어요? 그러니까. 내가 오래 살고 봐야 돼. 이게 더 들어가려고 그래요. 빨리 들어가. 할아버지 감사해요. 이날 우리 아버님이 정말 통 크게 쏘셨습니다. 이거 어머나 어머나 이거 벗으시라고. 두 분의 모습이 보기 좋았던지 상인분이 아버님 모자도 선물로 주셨는데요. 아 그래요. 어머니 주세요 아버님. 아무것도 아, 또 그러신다. 커플 모자까지 맞춰 쓰고 이번엔 두 분이 시장에 올 때면 꼭 들린다는 단골집으로 향했습니다.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간다죠? 고소한 냄새로 가득한 전집 앞에 저희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. 네, 아버님도 치료 잘 받아가지고 건강하셔가지고 이런 시간을 많이 즐기시기를 이제 서로 진짜. 오늘 맛있는 거 먹으면서 네, 그렇게 해야 돼요. 네,